자, 여기 보면 AF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기 유량을 계측하는 방식에 제가 배인식이라고 하나밖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공기가 지나다니는 라인에 이런 니은자 플랩을 두고요. 여기 태엽 스프링 붙여갖고 공기가 많이 지나가면 얘 많이 삿바뜨리면 됐죠. 그지? 공기 지나가는 양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 누워지는 양이 작다더라. 여기에 뭐 붙인 댔다? 가변 저항 붙인 댔죠. 포텐쇼미터라는. 가변 저항을 붙여가지고 ECU가 얘한테 5V를 흘려 보내준다는 얘기지. 5V 흘려 보내줘서 피드백 받는. 만약에 저항이 크면은 여기서 저항 전압강하가 많이 일어날 거니까 5V 흘려 보내서 0V 가까운 전압 돌려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람이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얘를 많이 제꼈어. 그럼 저항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V 흘려 보냈을 때 거의 5V 가까운 전압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CU 입장에서는 5V 흘려보내고 얼마만큼 돌려받는지에 따라서 공기가 들어오느냐 결정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공기 유량을 직접 계측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 들어가는 라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를 무슨 제트로닉이라 한다? LZ로닉이라고 얘기합니다. LZ로닉.